반갑습니다. 여기 집 주인이신 네. 거예요? 아니면은 이 부동산? 빌라의 예. 탑층의 복합 구조입니다. 예, 아니요. 저희 잠시만요. 자기 이분 구조예요? 자기 소개를 해야 되는데. 정보 해보세요. 정보. 아이고야. 이용진 씨.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얘기하면 입 뛰면 그럼. 입 뛰면 지금 시간 걸렸지. 공원이 있대요. 초롱아, 공원이 있대요. 초롱아, 공원이 있대요. 세아. 아, 세아. 초롱이는 누구예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여기 집 주인이신 거예요? 아니면은 이 부동산? 빌라의 예. 탑층의 복합 구조입니다. 예, 아니요. 저희 잠시만요. 이분 구조예요? 자기 소개를 해야 되는데. 자기 소개를. 아, 저요? 아, 나 깜짝 놀랐어. 본인이 복합 구조라는 얘기. 누구신지. 저기 홈 공인중개사의 네. 소장 반규환입니다. 아, 너무 많이 이제 긴장을 하셔가지고. 예. 아니, 저희가 오늘 집을 좀 보러 왔는데 좀 특이한 점이 좀 있을까요? 이 빌라의 탑층의 복합 구조입니다. 아, 잠깐만요. 이 빌라의 탑층, 이 빌라의 탑층, 비리비리비, 인력병원만 얘기할 수 있다. 비리비리비. 탑층의 복합 구조입니다. 탑층의 복합 구조입니다. 여기가 어디죠? 탑층의 복합 구조입니다. 네, 편의점이 몇 분 거리에 있나요? 탑층의 복합 구조입니다. 혹시 몰라서 이걸 챙겨왔어요, 이제. 아, 뭐예요? 습도계인데. 습도계로 챙겨오셨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진짜 준비된 남자다. 현재 여기 습도는 74%고요. 비가 와가지고. 바깥이고요. 아, 네. 오! 64%. 뭐? 오, 비가 왔으니까. 비가 와서. 좋은 것 같은데. 네. 근데 체감으로는 진짜 전혀 습하지 않았어요. 네. 다 좋단 말이에요. 습도도 잡고 뭐 다 좋고. 너무 다 좋은데 친구가 좀 낮은 거. 저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제 취향은 괜찮은데. 점프 한번 해보세요. 점프. 아이고야. 오. 나. 아, 죄송해요. 나 저는 괜찮아. 나 미안해요. 아, 그래요.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재 씨랑 어색해서 나 못하겠어. 습도가 57% 내려갔어요. 예, 내려갔어요. 습도도 내려가고 바지도 내려가고. 이건 제 새끼야. 그러면 이용진 씨. 네.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 저 얘기하면 입 뛰면 그럼. 입 뛰면 지금. 시간 걸려. 돈이 뭐라고 들어갈 지가 없다고? 아니 지금 풍선 갖고 싶다고. 풍선? 이 집에 풍선 있어. 유포리 가자. 아니야. 유포리 가자. 풍선 먹으러 가자. 미안해. 풍선. 예,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집은 층마다 컨셉이 명확해서 굉장히 좋았죠. 네. 1층 분리되어 있는 가족들과의 이런 방 공간, 그리고 거실에서는 함께 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다락을 어떻게 꾸미냐에 따라서 많이 활용이 가능한 공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집의 장점은 뷰가 굉장하다는 거죠. 대산임수, 뒤에 산이 있고 앞에 강이 있는 뷰가 좋은 공간이고. 어떻게 네. 저리. 좋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코앞에 진짜 도보 2분 거리에 공원이 있어요. 아주 크게. 맞아. 강아지 산책 그리고 아이들 뛰어놀기 너무 좋고. 애기들 키우려면 꼭 있어야 돼요. 예. 주변 너무 인프라 다 잘 돼 있고 엄마가 고른 집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원이 있대요. 초롱아 공원이 있대요. 세아. 아, 세아. 초롱이는 누구예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보통 다섯 식구가 된 엄마 박초롱 7살 세아입니다. 죄송합니다. 뭐 하는 거야? 동건이님!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눈이 멀어가지고. 아버님 죄송합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아니 어머니가 이름이 너무 동안이셔가지고. 세야 세야 세야.